이 분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. 진짜 네가 고졸이어서 널 따돌리고 같이 일을 안 한다고 믿는 거야? 고졸 회계사 따위가 들어와서 물 흐리는 게 싫다. 그거 아닙니까? 틀렸어. 네가 고졸이든 중졸이든 여기 있는 회계사들 아무 관심 없어. 내 주머니에서 네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. 그럼 왜? 중졸이든 고졸이든 아무 상관없는 네가 내 팀에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영향을 끼친다? 이건 얘기가 다르지. 돈 얘기입니까? 팀원으로서 네가 과연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해낼 것이냐는 입증 차원의 얘기라고. 입증? 타임레포트 뉴스탭 OT 때 들어봤을 거야. 이 프로젝트에 몇 명의 회계사가 투입돼서 얼마의 시간을 쓰고 얼마의 돈을 벌어왔는지 따지는 수익성 평가 말이야. 어사인 얼마나 나왔어요? 여섯. 스템 여섯이면 뭐 널널하겠네. 근데 형 표정이 왜 그래요? 여섯이서 나가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수익은 별로일까봐 그러지. 차라리 믿을 만한 애들로 다섯이서 나가는 게 나아. 몸은 좀 빡세도 마음은 그쪽이 더 편하니까. 하긴 누구 하나 삽질하면 팀 전체가 죽어나가는 거니까요. 전에 어떤 뉴스텝 하나가 삽질을 어찌나 야무지게 해놨던지 팀원 전체를 다 묻어버릴 무덤을 파놨더라니까요. 무덤 사이즈가 왕릉이야, 왕릉. 연봉에 보너스, 승진까지 전부 물먹는 것도 모자라서 여차하면 이 무능한 놈이랑 1년씩 같은 팀에 묶일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. 근데 뭐 학연학벌? 그렇게 쉬울까? 너라면 그렇게 간단하겠어? 그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대체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?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. 너야 배울 의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린 널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. 설령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널 위한 게 아니라고. 게다가 리스크 평가, 가치 평가, 기대 수익. 회계사라면 익숙한 말들 아닌가? 고졸이라는 선명한 리스크, 알 수 없는 능력치, 경험한 적 없는 팀워, 자연히 불투명해지는 기대 수익. 회계사답게 생각했다면 너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. 조급해서 못 보는 거야? 대학도 건너뛰고 올 만큼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거지? 여기 들어와서 대체 뭘 하고 싶길래? 됐어. 안 궁금해. 알 필요 없으니까. Friday.